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83회입니다.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는 공연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팟캐스트나 유튜브 동영상들과 저 자신이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오락적인 자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남들과 경쟁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대중성을 포기하면서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약간씩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따라서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오 박사의 공연예술 대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회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문예 사조라는 책, 김용직, 김치수, 김종철 편의 책에 실려 있는 빅토르 위고의 크롬웰 서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자의 이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롬웰 서문은 이진성 선생이 번역을 하셨네요. 제가 이 번역된 텍스트를 낭독을 하면서 보니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 그리고 낭독된 소리를 찬찬히 들어보면, 대략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고 또 번역된 글인데다가 이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의 지식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의 내용을 듣다 보면 글의 대요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에서는 빅토르 위고의 드라마론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드라마론에서 낭만주의 드라마론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서블라임 앤드 그로테스크, 숭고와 기괴의 결합입니다. 서블라임과 그로테스크가 결합되고 이렇게 상반된 것들이 드라마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낭만주의 드라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숭고와 기괴의 결합 내지는 조화, 그러니까 서블라임과 그로테스크의 조화는 이것이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이라고 빅토르 위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들을 이 부분 안에서 나열하고 있지요.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숭고와 기괴의 결합은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성입니다.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나 또 로마 시대의 저작들에 대한 어떤 그 교조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옛날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 이론을 다시 한번 르네상스 시대 때 응용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극 이론 안에서는 비극의 요소와 희극의 요소가 섞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슬프거나 진지한 내용의 드라마이면 속속들이 슬프고 진지해야지 거기에 웃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19세기 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빅토르 위고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것과 진지하지 않은 것들이 섞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며 그것이 참된 드라마의 모습이다. 좋은 드라마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모범을 보이는 극작가가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빅토르 위고가 영국 사람인 셰익스피어에게 최고의 찬사, 극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회에서 소개해드리는 텍스트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이라는 것도 어떤 재능과 연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재능을 갖추지 못했고 연습할 여건도 갖추지를 못해서 그냥 단번에 읽어갔기 때문에 약간 편집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가 불편하신 점도 있겠지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내용에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수업을 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전히 서로가 더 발전해야 할 구석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공부의 즐거움을 대학원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원을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박사의 공연예술 대학원에서 그 어느 대학원 수업에도 뒤지지 않는 양질의 자기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의 내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그 완벽한 시. 너는 이중의 존재이니라. 너는 두 개의 존재로 되어 있어. 하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 먼저 것은 육체의 것이요 나중의 것은 천상의 것이니라. 처음 것은 탐욕과 욕심과 격정에 이끌리며 나중 것은 몽상과 영감의 날개에 실려가느니라. 앞에 것은 그를 낳아준 어머니인 대지에 결국 머리 숙여 복종하고 뒤에 이것은 끊임없이 그의 조국인 하늘나라로 솟아오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기독교가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드라마는 태어났다. 그것은 삶 앞에 현존하면서 인간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두 개의 상치된 원칙에서 비롯하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갈등과 매일매일의 번민과는 다른 것일까? 시는 기독교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는 드라마이다. 드라마의 성격은 현실적이라는 데에 있다. 현실적인 것이란 숭고함과 기괴함의 두 유형이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숭고한 것과 기괴한 것이 삶과 우주 삼라만상에서 교차되듯이 드라마에서도 그것들은 서로 엇갈려가며 나타난다. 왜냐하면 참된 시, 완벽한 시는 상반되는 것의 조화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더 분명히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들은 그것들을 통일시켜주는 규칙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술 속에도 존재한다고 할수 있게 된다. 드라마를 죽이지 않고 적어도 그것을 잘 관리만 한다면 모든 것이 꼬리를 물고 그 속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될 수 있다. 드라마에 있어서는 육체의 역할이 영혼의 그것과 같다. 이와 같은 양면성에 의해 연출되는 인간들과 사건들은 때로는 익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에는 무서움과 익살스러움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아서 재판관이 사형 집행하고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제미에 대한 논란을 벌일 수도 있으며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며 불멸의 영혼과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에스쿨라프에게 닭한 마리를 갖다 바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엘리자베드 여왕이 욕설을 늘어놓으며 라틴어로 말할 수도 있고 리슐리유의 재상이 수도승 조셉에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루이 11세가 그의 이발사에게 순환을 당할 수도 있으며 올리비에 공이 귀신에게 홀릴 수도 있게 된다. 크로메리, 나는 내 가방 속에 국회를 그리고 주머니 속에 왕을 집어넣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손짓으로 찰스 1세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고 나서
그를 자기 앞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데리고 오는 한 판사의 얼굴에다 잉크를 뿌려댈 수도 있을 것이며 개선전차에 탄 시저가 그 전차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바보스러운 데가 있기 마련이어서 그것이 그들의 영리함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이어서 드라마는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인간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나폴레옹은 숭고한 것과 우스꽝스러운 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얼핏 보이는 영혼의 번쩍이는 불은 예술과 역사를 동시에 조명하여 주며 그 고통의 외침은 드라마와 삶을 잘 나타내주는 함축성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와 같은 모순은 인간인 시인들 자신에게서도 나타난다. 삶에 대해 명상하고 그로부터 신랄한 풍자와 조소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불완전성을 향해 억수같이 쏟아 퍼붓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도 웃게 하는 이 사람들도 깊은 슬픔에 잠긴다. 이와 같은 데모크리토스 철학자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이다. 보마르시아는 음울했고 몰리에르는 말없이 침울했고 셰익스피어는 쓸쓸했다. 따라서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는 그로테스크이다. 그것은 편의상 적당히 끼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다. 때때로 그것은 같은 종류의 완벽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무리지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령 당댕, 프루시아스, 트리소탱, 브리드와종, 줄리엣의 유모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리차드 3세, 베자르, 따르티프,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공포감을 가진 인물로도 나타나며 피가로, 오스릭, 메르쿠티오, 동주왕 같은 멋지고 우아함 감도는 인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어디든지 스며들어간다. 가장 일상적이고 속된 것에서 빈번히 숭고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은 야비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에 종종 신세를 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어떤 때에는 파악할 수 없고 어떤 때에는 감지할 수 없는 그것은 그것이 비록 잠자코 있거나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무대에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것 덕분에 단조로운 인상이 없어진다. 그것은 비극에다가 웃음거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공포와 전율을 던져넣기도 한다. 그것은 또 약재사와 로미오를, 새 마녀와 맥베드를, 무덤구덩이 파는 인부와 햄릿을 만나게도 해준다. 그것은 때로 리어왕과 그의 미치광이 친구가 서 있는 무대에서처럼 영혼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비통하고 가장 꿈에 가까운 음악에게 그의 날카로운 소리를 자연스럽게 외쳐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연극에 있어서의 신인 셰익스피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도 없고 또 모방해 보아야 별 수도 없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법으로 성취시킬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마치 코르네이유, 몰리에르, 보마르시에 같은 우리 연극계의 위대한 세 명의 천재들이 한데 모여있는 삼위일체인 것 같다.